얇은 좀 손잡이 얇은 걸로. 네. 비교적 얇은 거. 홍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침 또 의상을 또 못 갈아입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반주 장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뭐, 다른 장부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여기 이제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잘 잡으시고, 나머지 이제 3, 4, 5 손가락을 폈다 줬다, 폈다 줬다,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초원님은 지금 장고체를 거꾸로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장고의 이 매끌매끌한 데가 겉껍질을 겉껍질이거든요. 겉껍질을 딱 잡으시고 이 안에 약간 조금 꺼끌한 부분을 엄지 손, 네, 엄지 지문 있는 쪽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석걸 폈다가 줬다가, 예, 요 폈다가 줬다가, 폈다가 줬다, 폈다가 줬다. 그렇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바닥을 이제 이게 반발력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장고의 가죽보다 반발력이 없는데 한번 살짝 딱 따르르르르르 그렇죠. 딱 따르르르르르 그렇죠. 딱 딱 할 때 전체를 다 잡으셔야 돼요.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잡으셔서 딱 따르르르르 그렇죠. 딱 따르르르 그렇죠. 하시면 아마 계속 울렸다가 이게 점점 이게 진동 진폭이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저 느낌이니까 지금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세워서 따르르르 딱 따르르르 딱 따르르르 딱 따르르르 딱 따르르르 딱 따르르르 딱. 제이 선생님은 지금 얘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기 때문에 가끔 이게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체 머리가 요 장고 손바닥을 장고체라고 생각하시고, 네, 거의 뭐 가운데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딱 따르르르 딱 예, 승고수님 다 좋은데 이제 딱 할 때는 다 잡으시고 나머지 손가락을 잡으시고 따르르 할 때만 3, 4, 5를 피세요. 그렇죠. 딱 따르르 천천히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잠깐만요. 승고수님 얘가 가끔 이렇게 사선으로 가지 말고 정확하게 그렇죠. 딱 따르르르 딱 요거만 딱 따르르 딱 따르르 그렇죠. 딱 따르르 그렇죠. 딱 따르르 딱 따르르. 자, 일부러 손목이나 팔을 움직이실 필요 없이 그냥 딱 따르르 그렇죠. 그냥 따르르만 해보세요. 그냥 따르르 줬다가 따르르 줬다가 따르르 줬다가 따르르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거 반발력이 계속 그 반발력을 살리셔야 돼요. 예, 다시 딱 따르르 딱 따르르 꼬미님 조금 더 아래로 그렇죠.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빗나가지 말고 예, 계속 요 안에서 바닥에서 내요. 그렇죠. 릴타님 좋아요. 조금만 더 올리면 좋겠어요. 조금만 딱 따르르 반발력이 죽으면 안 돼요. 딱 그렇죠. 손바닥에서도 예, 장고 같은 소리가 납니다. 승무님이 너무 이게 딱딱딱 그 스타카토로 가지 마시고 그냥 딱 그냥 이렇게 굴려보세요. 그렇죠. 약간 힘을 줘서 하면 네, 바로 그냥 네,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자, 다시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그렇죠. 딱 따르르 딱 그렇죠. 따르르 딱 그렇죠. 잡고 놓고 쥐고 놓고 쥐고 놓고 쥐고 놓고. 자, 그러면 이번엔 따르락 반대로 따르락 따르락 맞죠. 따르락 따르락 그렇죠. 따르락 그렇죠. 따르락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따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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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따르락 따르락
그렇죠. 이 진폭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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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큰 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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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샘브리님은 가끔 하다가 이 진폭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다시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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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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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폈다 쥐고 폈다 쥐고 폈다 쥐고 폈다 쥐고 폈다 쥐고 폈다 쥐고 그렇죠. 폈다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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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폈다 쥐고 폈다 쥐고 제니님 줄 때 완전히 손가락 다 그냥 앙 잡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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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 그것도 음악이네요. 소리가 나요. 오, 빨리! 지금 되죠? 이렇게 한 것? 예? 예? 좋아요? 자, 굴리는 게 두 번 정도만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한 세 번 정도 하지 마시고, 한 대다섯 번 정도. 그렇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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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려고 그러지 마시고, 회장님 뛰려고 미리 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붙이세요. 그렇죠. 예. 손바닥 붙이겠네. 무릎을 붙이죠. 네. 됐습니다. 손 지압 많이 하셨다. 자, 손끝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여기 볼로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 10번 정도 마주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로. 자, 이번에는 이 아래 손바탕에 있는 손바탕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하늘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로. 자, 이번엔 손바닥을 하늘로. 손날 부분입니다. 손날끼리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이번엔 뒤집고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접으시고요. 반날입니다. 반날, 반날끼리. 이제 악센트를 주세요. 하나, 네, 뒤에, 세 번째 가서 좀 약간 강하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자, 이번엔 손끝을 마주 보시고, 이렇게 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장구할 때도 손목이 굳으면 잘 안 돼요. 꽹가리도 마찬가지. 이걸 부드럽게 능청능청 낭창낭창하게 해서 이렇게 딱 끝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조금 아플 겁니다. 손가락이 살짝 구부리셔가지고 첫 번째 손톱 밑에 있는 마디끼리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이 다 이렇게 마주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손목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손등 해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예.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멍든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 이런 식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손가락 등끼리 제일 아플 겁니다. 요거 요즘 살살 하세요. 아프지 않게. 시작. 하나, 둘, 손목 부드럽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자, 손이 좀 화끈화끈 하실 느낌이 드시죠? 예. 자, 한 번만 더 하고, 한 2, 3분 정도 맞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라라,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시작.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제리님, 딱 할 때 완전히 손가락, 예, 움켜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따르르.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피고, 쥐고. 자, 이번엔, 따라락, 따라락. 자, 준비 시작.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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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빨리.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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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락. 어깨 힘 빼시고 그냥 반발력을 이용해서 잡으셔야 돼요. 에고. 그렇죠.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따라락, 따라락. 조금 더 빨리. 빨리 하면, 예, 네, 팔에 이제 힘이 더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자꾸 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관건이 된대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빨리 할 때는 힘을 더 빼서 속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뭐 힘을 막 더 줘서 쫓아가시려다 보니까, 예, 네, 더 막 팔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을 빼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정도 일단 계속 장구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할 거고요. 일단 갖고 다니시면서 자꾸, 예, 그냥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제일 빨리 장구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계속 하루에도 놓지 않고 연습을 하시는 게. 기약은 하루라도 놓으면, 예, 그냥 바로 또 잊어버리니까, 감각이 잊어버리니까 늘 갖고 다니시면서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넷.